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사나이 서호영 셰프입니다. 영국 루프로드몰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4년, 일본에서 2년, 호주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서울 청담 노상공원의 한식 다이닝과 아시안 퀴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대하슐랭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맛과 고추장의 짠맛을 대화와 야채와 함께 어우러져서 좀 풍미있는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건조시키게 되면은 감칠맛이 올라와요. 머스타드 씨를 위스키에 발효시킨 거, 기존 머스타드라고 해서 그냥 노멀한 머스타드를 좀 준비를 해드렸고,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써가지고 좀 아삭거리는 식감을 좀. 반건조한 채를 한국적인 깻잎 페스토로 이용해서 무친 거. 와, 새우가 많아. 와, 이만한 새우가 있어요? 정성스럽고 아름답고 입에서 춤을 추는 맛이다라는 평가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요리는요, 바다 사나이님의 대하 슐랭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좀 집중해서 먹고 있어요. 드셨네요, 근데. 예민 대 예민이 대결하는 거야. 잠깐만. 나는 건 우리 거대로 나는 건데. 왜 그래요? 많이 먹어놓고. 맛을 정확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마음이 좀 누그러져 지금. 이렇게 온화한 목소리 처음 들어. 말투 착해지지 마. 형답지 않아. 맛이 괜찮은가 본데, 그지? 너무 궁금하다. 아, 도끼예요? 예.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자, 새우, 주키니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굉장히 오묘한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응축돼 있어요. 한국적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체불명의 요리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정성껏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까딱함 아닐 수도 있을 뻔했어요. 감자 버터는 되게 유럽적인 요소고 주키니 쪽은 약간 우리나라 나물무침 같이 되게 짭짤한데 그리고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른데 이거를 화이트 와인으로 이렇게 내려버리고 싶은데 와인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워요. 퓨전의 맛이 한국적인 기름이 들어있어요.
아, 이상한데 아직 금융 신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아, 이거 내가 원래 좋아해야 되는 맛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거 감자도 그렇고 이 조 이거 건강한 재료잖아 다. 맛종국 지금 무서워. 맛종국은 지금 고민에 빠졌어. 이게 뭐 건강을 위한 거든지 뭐가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그냥 그 맛으로만 평가해야 되죠, 그죠? 맛주국의 평가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이긴 한데. 근데 만약 코스에서 이게 나왔다, 그럼 뭐 먹었으면 그냥 두 번 생각나고 세 번 생각 절대 안 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맥이 뭔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으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좀 평범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좀. 독창성. 오, 달라 보여.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되게 주가 되게 그냥 얘기한 거야. 내가 느낀 대로. 맛종국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이 두끼의 주인공 우리 바다 사나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작은에서 어떻게? 너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담에서 한식 다이닝 운영 중인 셰프 서우용입니다. 이야 잠깐만. 이게 원래 있는 요리인가요? 원래 이제 내분으로 해서 좀 특별히 개발을 한 요리인데. 아 개발을. 네. 네. 감자나 이런 밑에 깔려져 있는 이런 요소들이 좀 호불호 없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하씨나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김종국 씨 좀 예. 생각해서 좀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고 이러면 아버지가 이제 대하를 직접 잡아오셔가지고 천일염에 구워서 바로 먹고 부모님께서 이제 봄에 나무를 캐셔가지고 말렸다가 가을 겨울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좀 건강한데 재밌는 맛. 단맛도 들어있고 뭐 짠맛도 들어있고 갓간류의 특유의 그 어떤 감칠맛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냈는데 맛있게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모양도 이쁘고 너무 멋진 그런 메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다음에 또 저희가 누가 오시는지 모르니까요. 다음에 한번 또 한번 도전해서 금도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